네, 그 120쪽에 이제 확인 체크 문제, 복사 문제입니다. 그죠? 1번.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그랬잖아. 토지를 사왔다, 그죠? 사왔을 때그 철거된 구식 건물의 취득 원가, 요거는 건물 철거된 건물이잖아. 사와서 철거했다. 그럼 뭐라 한다 그랬죠? 토지. 사용하던 건물은 비용. 그럼 토지에 포함한다. 그걸 찾으면 되죠. 그죠? 5번 답이잖아. 그 핵심을 알면은 이론 문제 답 찾기가 쉽죠. 그죠? 2번 문제. 문제 보니까, 아, 교환 문제네. 교환 나왔다. 그죠? 그 문제 테두리가 이 속에 다 있다. 그죠? 결국은 여기서 물론 이제 좀 추가되는 게 그죠? 재평가 부분. 손상 부분, 그죠? 여기 다 하잖아, 그죠? 요 속에. 2번은 교환은 내 거니까 주고받는다, 그죠? 요 일단은 기본이 우리 장부와 시가, 여기도 장부와 시가, 그죠? 금액 숫자 한번 여보세요. 취득원가 10만 원, 강가 누계가 5만 원짜리 구기계를 신기계와 교환했다. 그러면 옛날 거 취득원가는 10만 원, 강가는 5만 원이니까 장부는 5만 원짜리네, 그죠? 5만 원짜리고 신기계와 교환하면서 현금 5만 원 지급했다. 내 웃돈 또 현금 5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신기계의 공정 가치는 9만, 이게 9만 원짜리네, 그죠? 새로 사왔는 거 공정 가치 9만 원짜리고, 구기계의 시가, 이거 내 거, 이거 시가는 3만 5천짜리다. 이거 웃고 다 끝났네. 이거 주고 이거 받아간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교환 문제 형태를 딱 만들고 나면 이거 맨날 보는 거잖아, 그죠? 교환 문제 나왔으면, 이거 지도문과 뭐고, 그게 실질이 있다 없다 했습니까? 있다. 이따 뭐라 했죠? 내 거? 시가. 요거잖아. 시가에 현금이 나갔네. 플러스 해야죠. 8만 5천 원. 그죠? 알겠죠? 그죠? 답이다. 있다 그랬네. 그러면 손익이 있다 말이잖아. 손익 얼마고, 손익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 차이. 요게 요래 됐네. 5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 됐다고. 내렸네. 만 5천 원. 손해봤다. 그죠? 지도 이거 뭡습니까? 8만 5천 원 답이다. 그죠? 3번 문제. 3번은 재평가 문제다. 그죠? 재평가 문제. 1년, 2년도 초에 사왔다. 사왔는데 10억 주고 토지를 사왔다. 우리 시험에 토지만 나왔습니다. 강사 안 하는 거. 만약에 건물이 나오면 강사 해야 되겠다. 그죠? 해야 하면 되지 뭐. 그죠? 딴거 없습니다. 10억 주고 샀다. 아래 자료 보니까 2년도 말에, 2년도 이게 초에 사왔었네, 그죠? 2년도 말에 그 시가가 9억이 됐다. 그리고 또 3년도 말에 시가가 12억이 됐답니다, 그죠? 이런 문제네. 그럼 지금 묻는 거, 이제 자료 주어지면 항상 묻는 거, 이런 이거 묻습니다. 그죠? 3도 말이 얼마고 물어보네. 자, 보세요. 그러면은 10억짜리가 9억 됐다. 내렸네. 마이너스 1억. 요거 올라갔네. 그죠? 플러스 3억이잖아. 그죠? 요거 1억 3억이잖아. 그죠? 그럼 답을 말할 때는 1년도, 2년도 말에는 마이너스 1억이네요. 손실이죠? 손실 1억. 상기해야죠? 상경은 보라서 얼마? 2억이죠. 재평가 잉여금이죠. 여기 뭐다? 재평가 잉여금. 그죠? 재평가 보라서 잉여금이잖아. 잉여금은 자본계정이니까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죠. 그렇잖아. 그죠? 들어가는데. 자, 문제 묻는 말. 항상 제가. 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그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를 묻는지. 그 묻는 말. 우리 이제 요거 요런 거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왔으니까 묻는 말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A4 용지 하나 만들자 그랬죠. 그죠? 이게 마무리 준비입니다. 준비 단계니까.
자, 일단은 이제 묻는 말 한번 보세요. 이제 묻는 말 잘 보세요. 항상 묻는 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재평가 잉여금 얼마고 물었다면 답은 2억 맞는데 이거 안 묻잖아, 그게. 묻는 말이. 그죠? 이거 안 묻죠? 자, 잘 보세요. 말을, 그 묻는 말이 이거 안 묻죠. 이거 물어보면 이거 답인데 이걸 물어보면 이걸 안 물어보잖아, 그죠? 뭘 물어보겠죠? 손익 계산서에 들어갈 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요거 안 묻거들랑. 답이 요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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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반대. 알았죠? 요거 반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뭐? 플러스 1. 1억. 답. 플러스 1 찾으세요. 플러스 1. 1억. 답은 5번이잖아. 그죠? 5번. 알겠죠? 요렇게 기억해버리세요. 알겠죠? 요거 안 묻거든요. 답이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여기 플러스니까 잉여금이라 알겠나? 요거 안 묻고 다른 건 묻거든. 당 묻을 게 이거밖에 없거든. 요거 요거.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플러스 1 밖에 본다. 알겠죠? 그걸 기억해 버리세요. 알았죠? 플러스 1은 뭐다? 이익, 이익, 이익. 알겠죠? 이익, 이익, 이익. 아, 요거 이익이구나. 답 5번이다. 이익 5번. 알았죠? 이렇게. 요거 안 묻거든. 요거다. 이제는 우리 이거는 이제 기본 서술 많이 해왔던 거니까 왜 이유를 설명 안 할 겁니다. 예, 그냥 넘어갈게요. 예. 다음 4번 감가상각 초기에 있어서 증액법과 증액을 비교해봤죠, 그죠? 어,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거 크기 비교하는 거, 그죠? 크기 비교. 어, 감가상각 우리 항상 초기 1차 연도 초기다.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뭐죠? 이정년이죠. 이정년 증액법 순서다, 그죠? 이중채권법이 제일 크고, 정률법, 연수학교, 요 순서, 크기 순서잖아. 근데, 감가상각비 크기 순서다 하면 요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감가상각비가 크면은 장부의 크기를 물어보면 장부는 작아지겠지, 뭐, 그죠? 반대가 되잖아, 그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 그래, 반대가 된다. 이익의 크기 물어봤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이 크면 이익은 작아지죠. 요거 두 개 물어보면은 요거 그냥 항상 묻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죠?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요 순서지만은 장부의 크기나 이익 크기면 반대가 된다 하는 거 알아야 돼. 그게 지금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감가상각 초기에 있어서 증액법의 경우에 정률법에 비해서 뭐죠? 이익과 장부 이거잖아. 이거 묻잖아, 이거. 정액법의 경우에 요거 요거 요거의 경우에 정률법 요거하고 비교해 봐라. 요거 크네. 장부도 요거보다 여기 크고 이익도 크네. 크다. 큰 거 둘 다 찾으면 되겠다. 그죠? 큰 거 찾아봐라. 큰 거 찾아보니까 4번이네. 그죠? 둘 다 큰 거 찾으면 되잖아. 다음에 5번 문제는 가장 기본 문제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처분 손익 묻는 거네. 이거는 가장 기본 문제면서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 잔액이 되고 이 장부 잔액 얼마에 팔았다. 처분. 그죠? 처분 손익 얼마고. 또 재평가 손상. 그죠? 문제.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인데 그게 부대 비용 20만 원 들어갔네. 그럼 얼마? 120만 원. 120만 원. 이걸 90만 원에 팔았다. 어. 그럼 요걸 가거상각해야 된다, 그죠? 무슨 법이죠? 정액법. 그랬네. 그러면 암산 120만 원 빼기 12만 원 나누기 10 하니까 1년에 얼마죠? 10만 8천 원 나오네. 1년에 10만 8천이다. 몇 년 지났죠? 예? 예? 2년하고 6개월이죠. 2.5. 그죠? 2.5. 그잖아. 그죠? 2.5. 얼마? 27만 원. 그 장부 전에 93만 원 나왔네. 요걸 요래 팔 손해 봤네. 3만 원 손실. 답이다. 6번.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자산을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제거된 날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하고
그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해서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잔존가치와 내용수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상각 방법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 잘못됐네요. 그죠? 5번. 다음 7번. 유형자산의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거 우리 교환 문제는 자 이거 뭐죠? 그 우리 사회 있다 하면은 내 것일까잖아. 그죠? 내 거, 내 거, 내 것일까. 그죠? 요거는 네 것일까. 이 내 거라 하는 거는 제공한 자산. 그렇죠? 제공한 자산. 요 말을 바꾸면 내가 제공한 거잖아. 그죠? 제공, 내가 준 거. 제공한 자산. 요거는 수취한 자산이지. 그죠? 취득한 자산. 네 거를 내가 취득했잖아. 취득한 자산. 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내 거는 내가 내 거 줬으니까 제공한 자산이고 네 거는 받아왔으니까 취득한 자산이다. 1번 교환거래에 있어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다. 있다 그랬잖아. 있으면 뭐라 한다? 내 것일까잖아. 내 것일까? 내 것일까? 취득한 자산이 아니잖아. 제공한 자산. 내 거야. 내 걸 주고 받아왔으니까. 1번 틀리네.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잖아. 있으면 뭐라 한다? 내 것일까잖아. 내 것일까? 내 것일까는 내 거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제공한 자산. 내 거 주고 받아온 거니까. 취득한 자산 아니다. 그죠? 제공한 자산. 1번 틀렸네. 답이다. 2번. 사업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없다 말이잖아. 없다. 없다. 그죠? 없으면은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 공정가치 신뢰할 수 없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하고 교환거래에 있어서 실질이 있는 경우다. 처분 손해 인식하나 실질이 없다. 손해 인식 안 한다. 교환에 있어서 현금 수수가 있는 경우에 요거 있는 경우다. 그죠? 요걸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요걸 내가 줬다면 플러스 했죠. 받았으면 뭐 한다? 마이너스.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에 관련된 현금 흐름이 구성이 다르고 그 차이가 공여비 크면은 사실 있는 걸로 본다. 그죠? 예. 매매거래를 본다 이 말입니다. 8번 우리 회의 기준에서 유형 자산의 원가 구성에 포함될 수 없는 거 그러죠. 원가 여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아닌 거 찾아봐라. 이거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요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 그죠? 그런 말 보니까 4번 보이죠? 새로운 상품 답이잖아. 그죠? 9번. 신규로 취득한 기계의 감가 상각비를 계산할 때 1차 연도에 감가 상각비입니다. 가장 작은 감가 상각비. 1차 연도, 이거 보세요. 1차 연도에 감가 상각비가 가장 작은 거 어느 거? 정액법이잖아. 그죠? 정액법. 그렇죠. 정액법이다. 이정년 정액법 순서. 10번 장부가액 28만 8천짜리 비품을 팔았다. 장부가액 28만 8천짜리 비품을 팔고 액면 3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만원짜리 이자보험을 받았다 그랬네요. 그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장부금액 28만 8천짜리를 팔고 팔았다. 팔았는데 36만짜리 받았다. 그럼 이익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 돈은 요 돈은 내가 오늘 받은 게 아니고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아, 3년 후에 목돈 받기로 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현가 개수. 3년 후에 받을 돈이니까 우리가 현재 가치로 나타내야 된다. 그럼 3년 후에 대고 현재 가치 나와 있죠. 그죠? 현가 개수가 0.75 나왔네. 0.75 나와 있다. 1원에 대한 현가 개수 0.75이다. 그러면 이게 오늘 가치로 얼마죠? 36만 원 곱하기 0.75 하면은 27만 원 나왔네. 오. 그럼 우리는 28만 8천 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그죠? 손해 봤네. 마이너스 만 8천. 손해 봤다. 그죠? 손실 만 8천 원 생겼다. 손실 만 8천. 알겠죠? 이자까지 나왔죠. 이자는 요거 이자율 요게 이자 몇 프로 10%죠. 여기 이자입니다. 알겠죠? 이 10% 여기 이자 27,000원. 11번 한솔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 설비 자산 600만 원을 취득했다.
그 중에서 400만 원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다. 정부 보조금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뺀다 그랬잖아. 빼라 그랬습니다. 그죠? 600만 원 주고 샀다가 그거 사면 빼고 나면 취득은 얼마? 200만 원이죠. 그죠? 빼고 나면 2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200만 원 했으면 다 풀리버리죠. 그죠? 취득 원가는 200만 원을 본다. 200만 원이고 이 회사의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다.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고 내용유세는 몇 년? 예? 6년? 어, 상가비 얼마고 물어보네. 빼고 나누면 되지 뭐. 빼면 180만 원 얼마? 답이 얼마? 30만 원 답이다. 그죠? 이렇게. 예, 이래서 우리가 확인체까지 해봤습니다. 그죠? 다음 뒤로 넘기세요. 이제 그 뒤에 종합 문제 여러분들 풀어오셔야 됩니다. 126쪽에 무행자선 했습니까? 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134쪽 가볼게요. 부채. 자산권은 부채다, 그죠? 이제 이래서 이제 자산 부분이 끝나. 이제 50% 끝났죠, 그죠? 예, 말은 우리 이제 시험에 자산 부분까지 50%니까. 그러면 이제 자산 끝났다. 자산. 그럼 이제 부채잖아. 부채. 그죠? 부채. 부채 하면은 우리 부채에서는 공부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 사채. 하나 충당 부채. 딱 두 파트밖에 없다. 알겠죠? 사채와 충당 부채다. 그죠? 알겠죠? 부채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죠? 요 부채, 빚, 갚아야 할 빚이죠? 12월 31일 현재, 요 현재 우리 갚아야 할 의무다. 요 의무라는 것은 법적 의무도 있고, 법상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의제 의무도 의무로 본다 했죠. 그죠? 예, 우리 요거는 부채라는 거는 또 한마디 하면 효익이다. 그죠?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높고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알겠죠? 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효익을 측정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 조건이 부채, 그죠? 여기 부채잖아, 결국 부채. 알겠죠? 부채로 인식한다. 그런데 만약에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요게 낮거나, 혹은 요게 높아도 요게 또 낮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 요, 낮거나 요게 낮아버린다. 요거는 뭘 한다? 추석. 알았죠? 추석 표기죠. 그죠? 추석. 알겠죠? 둘 다 높아야 된다.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은 높아야 된다. 이게 부채를 인식하는 건데,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측정이 낮으면 요거는 추석 표기다.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충당 부채는 부채를 인식한다. 우발 부채는 추석이다. 그렇죠? 추석. 요게 이론 문제. 핵심.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채와 청탁 부채 이제 보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34쪽에 보면 그 하나 부채에서 보면 금융 부채가 나온다, 그죠? 또 요거는 우리 기본 이론이잖아, 그죠? 금융 부채와 비금융 부채가 나왔다. 아, 금융 부채다. 요거는 현금으로 갚을 빚. 비금융 부채는 현금 외에 갚을 빚.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 줘야 될 빚. 현금. 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 요거는 현금이 아닌 거. 현금 외에 갚을 빚이다. 그럼 요게, 요거 좀 요거죠 그랬잖아. 요거 네 개 정도는 기억하자. 계정감으로. 그죠? 바로 뭐가 있죠? 선수금. 그 책이 있습니다. 밑에 줄 끊었어요. 비금융 부채에서 나와 있는 거 있죠? 보이죠? 그죠? 135쪽에 갈로, 양갈로 2번에 두 번 줄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거 보면은, 예, 두 번째 끝에 있잖아. 선수금, 선수수익, 겸허충당 부채, 미지급 법인세 등은 비금융 부채다. 나오죠? 그죠? 4개. 선수금, 선수수익,
그리고 기업부채 부채, 미지급 법인세, 요거는 비금융 부채로 불려. 네 개 정도 암기. 요거 얘도 있으면 좀 있지만은 요거 네 개 정도 좀 암기. 비금융 부채다. 계약금 받았다. 계약금 받아 돈 줄 의무가 아니잖아. 그죠? 물건 줘야 되잖아. 그냥 비금융 부채다. 집세를 미리 받았다. 집을 빌려줘야 되잖아. 그죠? 돈 줄 의무 아니죠. 이런 거구나. 아, 비금융 부채다.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 만기에 갚을 돈에 확정되어 있는 거 확정 부채. 추정해야 될 건 추정 부채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충당 부채가 있고 우월 부채가 있더라. 그죠? 그 충당 부채와 우월 부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충당 부채라는 거는 부채를 인식한다. 충당 부채는 부채를 인식하는 거잖아. 그죠? 우발 부채는 추석 표시하는 거. 요거는 추석. 충당 부채라는 거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되는 거고, 또 충당 부채는 요거 두 가족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우발 부채라는 거는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추석 기재다. 그죠? 충당 부채는 부채를 인식한다. 부채란 말을 우리는 부채를 인식한다. 본문에 표시한다. 같은 말입니다. 부채가 본문이고, 요거는 추석 표기한다. 아래 메모해놔. 메모. 그죠? 추석 표기다. 그 충당 부채에서 우리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AS.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물건을 팔고 AS. 그죠? AS. 하나는 경품 충당 부채가 있더라. 요거 계산 문제는 AS 비용 우리가 예상했다. 1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이 70원 나갔다. 뭐 빼고 나면 남아있는 거 얼마고 잔액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요게 남아있는 잔액 30원 남아있다. 그죠? 요런 이제 AS 문제 대표가 거기에 나와있는 포인트 2번 문제. 그죠? 2번 문제잖아. 2번 요거 문제 많이 봐왔잖아. 그죠? AS 문제. 아, 요 문제. 뭐야? 2%, 4%, 요 총 12% AS 하네. AS 그죠? AS 12%다. 자, 그럼 보니까 1년도에 매출액이 10만 원에 12%라면은 AS 그 예상 금액 10만 원에 12%면은 12,000원이죠. 12,000원인데 실제 보증 비용이 나갔다. 그 지출된 금액이 얼마 나갔죠? 4,000원 나갔다. 그리고 X 2년도에는 예상 금액 20만 원에 12%라면 24,000원이죠. 실제 지출된 금액 얼마? 6,000원 나갔다. 그죠? 그리고 3년도에 보니까 30만 원에 12%라면 36,000원 되죠. 실제 지출액은 2만 원 나갔다. 그 잔액 얼마 남아 있나? 3년도에 물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거 답할 때 항상 이래 하자 그랬죠. 잔액 남았는 거 계산할 때 이거 물어보면 아무도 없잖아. 그죠? 1년도에 8,000원 남아 있네. 그죠? 요걸 요 계산할 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연속 8,000원 남아 있다가 다시 24,000 예상했으니까 얼마죠? 32,000원이잖아. 32,000원 오늘 장부 1이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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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6,000 나갔다. 얼마? 응? 36,000원, 26,000 남아있잖아. 남아있었다. 그죠? 요게 또 장부상 이래 되죠. 26,000원짜리 요래 또 들어왔잖아. 그럼 얼마? 아니지. 62,000원이지. 62,000원에서 이만 빼면 얼마 남았죠? 42,000. 요게 답이잖아. 42,000. 그죠? 어, 답.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그냥 해도 관계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게 답이잖아. 그죠? 다 더하마. 요거 다 담아 얼마죠? 72,000원. 요거 다 담아 3만원이네. 요거 빼면 이게 나오잖아. 예, 관계없는데. 뭐 이런 문제면 아무 문제가 없는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 만약에 이게 나오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좀 클 수가 있잖아. 그죠? 이 금액이. 그죠? 만약에 35,000원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문제를 잘 변경해 봤습니다. 잔액 얼마 남았죠? 1년도는 8,000원이지. 8,000원인데, 여기 또 2,000원 들어왔잖아. 32,000원이죠. 더 많잖아, 이게. 충당부채는 없어져 버렸지. 없어지고, 다시 마이너스 얼마? 3,000원 생겼지. 그게 뭐죠? 비용. 비용이 3,000원 생겼다, 이 말이지. 그죠? 알겠죠? 그죠? 충당부채는 제로 되어버리는 거고.
지금 중단부채를 물어보고, 중단부채 물어보거든요. 제로에서, 3월 선에서 요 2만 원 얼마 남았죠? 16,000원 남았죠. 여기 답이잖아. 알겠죠? 답. 알았죠? 제로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제로. 다음,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136쪽에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건 여러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키, 요거는 요약이니까, 1번,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다. 2번, 충당부채의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명목상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가 크다.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5번, 충당부채는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면 환입시켜야 되겠죠. 그죠? 6번,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한 지출에만 사용하고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된 허인제 의무는 충당부채 인식하지만은 미래 예상되는 영업상 손실과 미래 앞으로 우리 회사가 손해볼 거다 또는 미래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고고고고 다시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과 미래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미래 그렇죠. 그죠?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과 미래 예상되는 처분 이익 같은 거 이런 거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해야 한다. 단원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뭔 말 알겠죠? 그죠? 다시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과 미래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 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미래 사건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거는 인식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든다면은 뭐 복구 비용 같은 거 이런 걸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있다. 그죠? 알았죠? 아, 그 말 연결해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 3번에 가면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이잖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건 뭐라 해야 된다? 부채. 부채를 인식한다. 부채를 인식한다. 그죠? 그거 찾아보면 되겠네. 부채 인식한단 말이고 3번에 나와 있네요. 그죠?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한다. 오른쪽 표가 있죠. 그 표가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요 표다 알겠죠? 요걸 표를 만들어 놓은 거지. 딴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요 내용이죠. 요거. 표가, 요 표가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높다, 추정 가능하다, 부채. 요거 나왔죠? 부채. 그죠? 처음에 똑같이 나왔죠. 그죠? 몇 표가 그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알겠죠? 뒤로 갑니다. 이제 충당부채는 요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가면은 이제 사채가 나오네. 그죠? 사채 나왔다. 사채는 이거 뭐 나오다 하면은 그죠? 사채 부분은 두 가지다. 그죠? 사채. 첫째, 발행가의 결정.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사채의 발행가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죠? 액면에다가 현가 개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 개수, 그죠? 액면에다가는 현재가치 개수, 현가 개수, 이자는 매년 받는 거잖아, 그죠? 연금현가 개수. 그 목돈은 현가 개수, 몽땅, 푼돈 이자 받는 거는 연금현가 개수다.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한 거, 요게 바로 우리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물론 우리가 현가계수나 연금계수를 할 때는 요 이자율은 항상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요 이자율을 적용할 때는 항상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그죠?
사체의 발행가야.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예, 그 발행가에 예, 대한 거. 이 다음 어, 뒤에 포인트 6번 나와 있는 한번 보고 갈까요? 140쪽에 포인트 6번 문제. 액면 100만 원 이자율은 0.9% 매년 10년이다. 이자는 매년 1월에 지급하는 사채를 실질 이자율 10%다 그랬죠. 그 실질 이자율을 그랬습니다. 그죠? 실질 이자율 요거 반대말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은 무슨 말이냐? 시장 이자율이다. 또 다른 말로 이걸 뭘 한다? 유효 이자율. 같다, 그죠? 같다.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 액면 이자율. 그죠? 이거 이제 우리 예, 어, 표시 이자율. 이거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실질 이자율,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같은 말이다. 예, 사채의 발행가에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 보세요. 액면 금액이 거기 보니까 문제, 예, 액면. 액면이 얼마냐? 100만 원이네, 그죠? 액면 이자. 그 이자는 지금 액면의 9%죠. 100만 원의 9%, 9만 원. 여기에다가 현가 개수. 그 현가 개수가 보니까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기업과 니연, 현가 개수가 두 개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개 보통 주어져요, 문제. 예, 두 개 주어지면은 그 차이가 보면은 9% 이자율이 차이 나 있잖아, 그죠? 하나는 9%고 하나는 10%잖아. 9%와 10%, 9%는 그게 우리 액면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 10%는 유효 이자율이니까 우리가 찾을 거는 뭘 하라 그랬죠? 유효 이자율, 요거 찾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알았죠? 유효이자율이 10%니까 0.3854 아래 연금회계에서도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이것도 하나는 9%와 10%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유효이자율 찾아야 되니까 10%짜리다. 그래서 6.1446 이거 계산한 거 요거 플러스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다음 7번 7번은 바로 이제 우리 상각 구하는 문제다, 그죠? 이제 발행가를 구했으니까 두 번째 상각이죠. 액면, 그 문제 보니까, 그죠? 액면 100만원짜리를, 이제 발행가액이 나왔다. 발행가에. 발행했는데, 이 발행을 얼마에 했느냐? 96만 5천원 했네, 그죠? 96만 5천원에 발행했다. 이걸 우리가 상각해 나간다 그랬죠? 그럼 액면 100만원짜리를 90만 5천에 발행해서 이 차액 부분은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 그죠? 3만 5천원 요거 빼야 되죠. 요거 우리 상각한다. 요걸 떨어 나간다, 그죠? 어, 요거 이자니까 여기 이자죠, 그죠? 이자 성급 이자 요거 상각한다. 하고 나면 미상각 장부잔액 이렇게. 요걸 만약에 우리 상환했다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1년 더 상각하고 나서서 상환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걸 한 번 더 상각하면 또 한 번 더 상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요즘 보면은 두 번 본통 상고하는 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보도 요렇게.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를 곱해주고 차액만큼 상각하는 방법, 이걸 유효이자율법이라 하죠.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은 유효이자율 곱해가지고 요 차액만큼을 상각하는 방법을 유효이자율법이다.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액면 이자는 몇 프로 나와요? 8%, 유효이자는 10%다, 그죠? 요게 8%, 요게 10%다. 8%면 요게 8만원. 10%면 96,500원. 차액. 96,500원 마이너스 8만원 하니까 16,500원. 요걸 떨어 나간다. 그죠? 그러면 이제 35,000원 중에서 16,500원 떨고 나니까 남는 금액 얼마죠? 18,500원 남아있죠. 그 액면은 변동 없다. 그죠? 항상 그대로니까 100만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요거 빼고 나면 이제 98만 1,500원. 요걸 상환했다. 만약에 98만에 상환했다. 문제가 그럼
갚아준 돈이 적으니까 내가 이익 봤다, 그죠? 사채 상환 이익이 얼마? 1,500원 생겼다. 답이죠. 이게 사채 문제다, 그죠? 이게 사채 문제. 이거 다, 답이 다 나오잖아.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 상환 이익, 요거 사채 이자. 그죠? 이자, 이자. 9만 원. 요거는 이번에 주는 현금 8만 원 준 거고, 요거는 미리 준 돈, 그죠? 미리 준 돈 더하니까 96,500원이잖아. 결과,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요즘 보면 우리 시험에 이게 이제 한 번도 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취득을 만약에, 그죠? 요 발행가액이 만약에 2001년도에 1월 1일에 발행하고, 요걸 상환했는데, 언제 상환했느냐? 3년도 1월 1일에 상환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2년 지났잖아. 2년. 그죠?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한다면 뭐 별거 없잖아. 그죠? 똑같이 하면 되는데, 뭐. 요 똑같이, 그죠? 마찬가지 여기다가는 8%, 8만원 하고, 여기다가 10%, 그죠? 98,150원. 요거 빼면 되잖아. 18,150원. 그죠? 빼고 나니까 얼마 남았죠? 350원 남았네. 액면은 100만원이다. 요거 빼고 남아 99만 9,650원이잖아. 요걸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환했다. 문제가, 그죠? 하는데 99만 9,000원에 상환했다. 이러면은, 요거보다 요거 더 적게 상환했네. 이익 생겼네. 얼마? 650원.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최근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할 때 2년 후에 상환하기. 이렇게. 1월 1일에 발행하고 2년 후잖아. 그죠? 2년이 지났다.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더 상가하면 된다. 그죠? 계산만 한 번 더 해주면 된다. 요 항상 요걸 잘 봐야 되면 날짜, 그죠? 예, 연도를 잘 보셔야 되고. 요런 거 여기서 해버리면 틀리잖아. 그죠?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채에 대한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그죠? 사채 계산은 끝나버렸다. 이 상환기간이 만약 5년이다. 총 5년간 총 이자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우리 1년에 매년 주는 이자가 8만 원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5년간 준다면 40만 원 줘야 되죠. 그죠? 40만 원 매년 줄 이자하고 미리 준 돈 얼마 있죠? 3만 5천 원. 그럼 총 얼마? 43만 5천 원. 1년에 8만 원씩 5년간 주면 4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미리 준 돈 3만 5천 있죠? 더하면 얼마? 43만 5천. 이게 만약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다. 할증 발행이라면 미리 받은 거잖아. 빼야 되죠. 예. 사채 문제다. 그죠? 끝났다. 그래서, 예, 사채는 요래서 딱 끝났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할 거는, 그럼 이제 발행 가액도 구했고, 우리 상가 하는 것도 알았다. 그죠? 요거 두 개만 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 이제 이론 문제가 나왔다. 이론 문제 나오면은, 예, 액면, 액면 100원짜리를 할인 발행. 우리가 여기서 할인 발행이다. 그죠? 할인 발행은 액면이 낮을 때잖아.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요 할인 발행이고. 할증 발행한, 할증하는 거는 이제 할증은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한 거다. 할인 발행은 10원 빼야 되잖아. 그죠? 할인 발행 자금. 요거는 할증 발행 자금. 플러스. 그죠? 할인 발행 자금. 요거 이제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 그죠? 이게 장부죠. 그죠? 이 발행 가액이 장부 가액입니다. 요게 이제 할증 발행이잖아요. 이거는. 이건 장부다. 요걸 상가한다. 상가, 상가. 그죠? 상가. 요거 떨어나간다. 이 말이잖아. 상가. 요걸, 요게 줄어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게 줄어들면 8원 되면 이거 얼마? 92원 되잖아. 이거는 뭐 되고? 증가되지. 그죠? 요걸 상가한다. 그죠? 요걸 떨어나가면 요금이 줄어들잖아. 요게 좀 요것도 줄어들죠. 요것도 감소. 그렇잖아. 그죠? 감소. 우리가 이자라는 건 요게 유효이자를 곱한 거죠. 그죠? 그럼 요금액이 점점 증가하면은 요 이자도 뭐 할까요? 점점 증가하겠지. 요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한 게 요게 이자니까 결과적으로 장부익이 감소하면 이자도 뭐하고 감소. 결과적으로 요게 같다. 그죠? 요게 장부가 증가하면 요것도 증가하고
장부가 감소하면 요것도 감소하겠지. 그죠? 요거 우리가 상가 요걸 떨어 나가면 여기 커지고 요걸 줄어들면 여기 작아지잖아. 그죠? 요 상가하는 방법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청해법은 매년 일정한 거고 유효이자법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죠? 커지는 게요. 그 이때 여기서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요 상각 할인 발행 차감 상각은 이자 비용이잖아. 그죠? 이자 비용. 요거는 할증 발행 차감 상각은 이자 수익이죠. 다르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가 비용입니다. 그죠? 할인 발행 차감은 이자 비용이지만은 할증 발행 차감은 받은 이자잖아. 이자 수익. 그러면은 비용이 생긴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되고 그만큼 감소가 되겠지. 요걸 상가한다는 거는 단기 순 비용이 생기니까 단기 순은 줄어들겠죠. 수익이 생기니까 이건 단기 순이익 어떻게 되고 증가하겠죠. 그죠? 단기 순이익은 증가한다. 알겠죠? 요거 이론 문제. 그죠? 증가 감소 요게 이론 문제다. 다시 한번 더. 요걸 우리 상가하면 요게 줄어들면은 장부는 증가한다. 할증 발행 차금을 요거 상감 요거는 감소한다. 그죠? 요거 할인 발행 차금 상가가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되면은 단기 순이익은 감소할 거고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거는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이익은 증가한다. 그죠? 여기 이론 문제 끝났습니다. 여기 부채. 그죠? 자, 이제 책을 보세요. 그걸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확인 체크 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142쪽에 1번. 액면 30만 원짜리 액면 이자율은 8%. 5년 만기의 사채를 20년 5천에 발행했다. 유효이자율 10%다. 첫해 이자 비용 얼마고? 이거는 공짜 문제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요거 첫해 이자 요거 얼마고 발행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하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잖아. 원리 말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1번 답은 발행가액이 얼마냐? 26만 5천 원에 10%. 26,500원이다. 그죠? 두 번째, 잘못된 거 찾아봐라.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죠? 둘 다. 있다. 예. 방금 내가 재워버렸습니까? 그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네. 요거. 요 두 개. 부채. 그죠? 2번. 우발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해 현재 의무로서 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뭐로 인식한다? 추석. 추석. 충당부채는 부채지만 우발부채는 추석이잖아. 그죠? 틀렸네. 3번. 우발자산은 인식 안 한다. 그죠? 유의가 높은 경우는 뭘 한다? 추석. 맞죠?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의 차이가 크다.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충당부채는 재무상태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한다마는 12월 30일 결산일마다 결산할 때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3번 문제. 묻는 말을 잘 봐라. 묻는 말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묻는 말 뭐를 묻고 있는지 그죠? 문제 읽어보면 문제를 보고 바로 문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알겠죠? 계산 바로 들어가지 말고 묻는 말을 잘 보세요. 아래 묻는 말 보세요. 뭘 묻고 있습니까? 제품 보증비 물었죠. 아, 보증비용 묻고 있네. 3년 차야. 보증비용은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 그죠? 충당부채는 부채니까 매년 2월 되어 오지만은 보증비는 2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3년도 보세요. 얼마씩 팔았죠? 75만씩 팔았잖아. 문제 보니까 AS가 몇 프로입니까? 2%, 3%, 5% 총 10%죠. 75만 원에 10% 얼마? 7만 5천 원. 보증비라는 비용을 묻고 있잖아. 그죠? 1년마다. 알겠죠? 해마다. 답이 7만 5천 원 답이다. 1번 답. 충당부채를 묻었다면 차례대로 해와야 됩니다. 알겠죠? 밑에서 아까 우리 하던 앞부분의 문제와 똑같은 건데 보증비를 물을 때는 바로 75만 원에 10% 그게 답이다.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보증비 묻는 거는 4번. 액면 만 원짜리를 9,390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 차감으로
보고할 금액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이거는 바로 계산 바로 하면 되겠네. 액면 만 원짜리다. 아, 액면 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발행가액은 9,390원. 요래 발행했다, 그죠? 그럼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요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인데, 금액은 610원이죠. 이거 상가한다, 상가, 상가. 지금 문제가, 예, 1차 연도 상가하고 나서, 그죠? 재무 상태표에 할인 발행 차금 얼마 남아있나? 이거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이거. 묻는 말. 요거 얼마고. 그럼 알겠죠? 그죠? 유의절법이다. 액면에는 액면이자율. 요 발행가액은 유효이자율이다. 그죠? 그럼 문제 보니까, 예, 액면이자율은 9%, 유효이자율은 10%다. 요게 9%고 요거 10%네. 9%면은 900원. 요쪽은 939원. 939 마이너스 900 하니까 39원 차이 생겼다. 빼고 나면 답이 나와버리네. 그죠? 예, 얼마죠? 571원이다. 답. 571원. 5번.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인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한 설명. 이거는 뭐 답처럼 아주 쉽잖아. 그죠?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거는 성급이자의 성격이다. 그죠? 미리 준 거. 내가 요거는 할인 발행이라는 거는 액면이자가 낮을 때 발행되는 게 할인 발행이고, 액면이자율이 높을 때는 할증 발행이죠. 그죠? 그 성격은 미리 준 이자다, 성급이자다. 할증 발행 자금은 미리 받은 이자죠. 선수이자의 성격이다. 그죠? 요거 설명이니까 성급이자 성격이다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정답 3번입니다. 그죠? 3번이 답이 되고. 6번.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의 설명으로서 요거는 참 부합되지 않는 거 찾아봤네요. 그죠? 그 6번에서는, 예, 그 6번은 요거는 사채인데 자기 주식이 나왔다. 아, 자기 주식 한번 봅시다. 예, 자기 주식이 나왔다. 그죠? 9번 해보고, 우리 여기서는 여기 나온 거는 요거 9번 하면 되겠다. 그죠? 자기 사채하고. 자기 주식은 주식 취득한 거잖아.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한 거. 그죠? 자기 회사 주식. 그죠?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한 자기 주식,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알겠죠? 자기 주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거,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그죠? 다시 재취득. 이거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사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시 취득한 거. 이거 자기 사채를 하는데, 자기 주식 계정을 요거 구분하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주식은 요거는 자본 계정입니다. 알겠죠? 자본 계정으로서 자본에서 뺄 거다. 빼는 거. 이거는 그냥 사채 상환으로 본다. 다르죠? 그죠? 요거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말하면, 요거는 자기 주식은 계정 과목이 자본 계정인데, 이거는 계정 과목을 아예 안 쓰죠. 그죠? 이거는 사채 상환이니까, 자기 사채라는 거는 사채 상환을 본다. 사채를 발행했다가 빚 갚았으니까, 사채를 발행했다가 빚을 갚았으니까 대변에 현금 돼버리죠. 그죠? 사채 상환을 간, 계정 과목 자체를 사용 안 합니다. 자기 사채는.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를 나타낸다. 알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6번에서는 그 틀린 거는 4번입니다. 그죠? 자금 빼야 되는데 부가적 거래 생각 잘못됐네요. 그죠? 6번. 다음에 7번 문제. 액면 10만 원짜리 사채를 9만 원에 조기 상환했다. 액면 10만 원짜리를 이걸 상환했는데 9만 원에 상환했다. 그죠? 액면 10만 원짜리 사채를 9만 원에 상환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죠?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갚아줘서 이익 받잖아. 내가 만 원 이익 받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네. 그죠? 그거 보면은
할인 발행 자금이 15,000 있었다. 아, 이 중에서 15,000 있었네. 할인 발행 자금 빼야 되죠. 그럼 요거 장부 얼마짜리? 85,000원짜리다 그죠. 또 보니까 이 미지급 사채이자가 많이 있었다고요. 미지급 사채이자 이 속에 이자가 있었다. 이자. 덜 줬던 이자 그죠. 그건 또 만 원 빼야 되겠죠. 이자 부분은 공제이 되니까 그죠. 이거 빼고 나니까 결국 얼마에 갚은 거죠? 8만에 갚은 거잖아. 이제 결론. 85,000원짜리를 8만에 갚아줬다. 돈 이익 얼마 받죠? 5,000원 이익 받네. 사채상환 이익 5,000원 생겼다. 그죠? 사채상환 이익 5,000원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8번 문제. 사채할인 발행 자금을 상가한다면 이익과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여기 나왔네. 요거잖아. 요거.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가한다면 요걸 뜬다면은 장부는 증가하고 이자도 증가한다. 그죠? 다시 요걸 상가하면 요걸 줄어들, 여기 줄어드니까 여기 커지잖아. 장부 커지고 이자도 커진다. 그죠? 장부도 커지고 이자도 커진다. 그 이자가 나왔네. 장부는 커진다. 요 보세요. 이익을 묻고 있네. 요거 물어보네. 요거. 이익 어떻게 되고? 작아지지. 상가가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식 이익은, 단기 순익은 작아지고, 장부는 증가한다 찾아야 되겠네. 그죠? 단기 순익은 감소, 장부는 증가, 감소, 증가를 찾아야 되겠다. 답은 4번이네. 그죠?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가한다는 거나, 요거 상가가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되면 이익은 감소하고, 장부는 증가한다. 알았죠? 9번. 요거는, 재무상태 상황과 관련 항목들이다. 1번 소송에 계류되어 우리 회사가 둘립니다. 그죠? 계류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600만 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그 변호사가 50% 늘렸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해서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그 600만 원 중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죠? 50으로 낮추면 300만 원이죠. 그게 뭐다? 충당 부채. 이게 300만 원 생겼네요. 그죠? 앞으로 나갈 돈 300만 원이다. 그죠? 예상되는 게 300만 원이다. 두 번째. 충청회사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것도 우발 부채잖아. 그죠? 소송을 제기당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 패소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잖아. 반대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이길 확률이 낮다는 것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충당 부채잖아. 그죠? 그 범위가 200에서 300이라면 항상 범위로 주어지면 뭐라 해야 된다? 최소치. 최소. 알겠죠? 최소치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충당 부채가 얼마가 되죠? 5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충당 부채를 계산할 금액이 얼마냐? 500만 원이다. 10번.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부채의 본질은 현재 의무다. 맞죠? 그죠? 부채는 우리 현재 의무다. 두 번째, 구성에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에 있는 의무만이 부채. 그게 2번 잘 보세요. 구성에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는, 법적 의무만이 의무다. 이거 빠져버렸네. 틀렸다. 그죠? 법적 의무도 있고 뭐도 있다? 의적 의무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예. 이게 예를 들면 AS 같은 건 우리가 법상 의무잖아. 그죠? 이런 거 경품 충당 부채, 선물 주겠다 약속했던 거 약속. 이런 것도 의무로 본다, 부채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의무로 간주하는 거. 이것만 있다 하면 틀렸잖아. 2번이 틀렸다.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효익이 내지되는 희원이 자원이 희생하게 된다.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고나 발생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리된다. 맞죠? 그죠? 예. 이게 부채. 그럼 부채에서는 결과적으로, 그죠? 핵심이 이거잖아. 그죠? 사채와 충당부채다. 충당부채는 이 부분 딱 체크하고. 그죠? 요런 이제 문제를 좀 더 이제 준비하면 되고. 사채에서는 요거, 발행가에 구하는 거. 그리고 상가, 요거. 그죠? 요거 상가 하는 건데, 요거는 액면금액에다가 액면이자율, 발행가의 유예자로 해서 요거 금액 차이라고 요거 뺀 거, 요거 상가해서 좀 알겠죠? 그죠? 사채 상가. 요거죠? 그죠? 부채.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